오늘 영상은 시력대 점술이나 안구건조 등등으로 눈에 안약이나 인공눈물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영상입니다. 안약 올바르게 넣는 방법. 안약 통 입구를 눈에 닿게 넣기.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안약의 입구를 눈에 직접 닿게 넣는 것입니다. 굳이 머리를 젖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안약 입구는 절대 눈가에 직접적으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. 안약이나 인공 눈물 속에 균이 번식하여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. 올바른 방법은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눈을 벌리고 1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약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. 안약 넣고 눈 깜빡이기. 점한 후 눈을 깜빡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습관입니다. 안약을 넣고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분비되어 안약이 눈물과 함께 눈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쉽습니다. 또한 눈물과 함께 안약 성분이 쉽게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. 올바른 방법은 안약을 넣은 후 눈물점을 누르고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. 눈물점을 누르면 안약이 비루관을 타고 목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안약을 검은 자위 위에 떨어뜨리는 것. 안약은 상대적으로 자극이 덜한 흰자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아랫눈꺼풀을 손으로 벌려 주머니처럼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 안약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세요.